네, 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행두금 승부무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져오신 건데, 아, 포항 거도 가져오신 것도 있죠. 대부분 포함입니다. 거의 대부분 포항이고, 네, 요 흰색 요건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보면 다야가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차돌, 옥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다 하나도 다야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화이트 크리스탈하고 조금 약간 물려 있어요. 얘가 조금 물려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SIC가 물려 있는 건데. 다야냐, 다야냐, 싸우냐, 이거거든요. 여기는 다야가 아니에요. 좀 아쉽지만. 얘는 이제 차돌도 아니고, 얘는 차돌도 아니고, 다야도 아니고.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요것도 조금 물려 있네요. 얘도 다야 싸웁니다. 이두 개는 다야 싸우고요. 다야 싸우니까 다이아몬드의 특징도 갖고 있으면서 싸우는데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경도 좀 떨어져요. 한9 정도 떨어져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여기 조금 올라가지만 이제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 아닐라 이런 거는 이제 둘다 아니에요. 다이아 싸우의 특징이에요. 이런 건 이제 뼈가 그대로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공룡의 화석이 이제 뼈 성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옥이에요. 여기 있는 요다 이것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이것도 옥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나가요. 이렇게 그냥 나가요. 옥 공룡 밭에서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 주변에는 거의 100% 옥이에요. 안 올라가요. 주변에 있는 건 옥공룡. 네. 요거는 다 옥이에요. 한쪽 놓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구우다가 담으셔서, 일단은 잘 담으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야, 이거 다 옥공룡 밭에서 가셨네요. 맑기는 맑은데, 네, 맑기는 맑은데, 어디서 찾아온 거알것 같아요. 네, 제가 본것 같으니까. 옥풍용 밭에 가셨어요. 네. 좀 아쉬운 게 많네요. 아쉬운 게 많아요. 옥풍용 밭이거든요. 다 옥풍용 밭이에요. 이런 거는 다야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물속에 있으면 반짝거리면 이뻐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시면 다 다야가 아니에요. 얘는 옥공룡. 싹다 옥이에요. 돌멩이도 있어요, 이 중에. 이거는 뼈고요. 뼈아성이고 돌멩이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분쇄가 돼서 골고루 다양하게 이제 토지를 바꿔주는 중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 보시죠. 야, 얘가 조금, 자, 이제 이게 이제 모치냐, 다이아냐. 이거 조금 있다고 볼게요. 오호. 다이아는 아니고요. 역시 이제 긁혀 나가죠. 경도가 약합니다. 요것도, 다이아 싸우에, 다이아 싸우도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요. 예,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옥공룡이에요. 투명도는 조금 있는데, 예, 옥공룡. 자,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게 모치면 참 좋은데, 공룡의 모습도 갖고 있네요. 이렇게 입이 착 이렇게 있고, 눈덩이. 투명도도. 예, 투명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죽 형태의 스킨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의 약간 그런 녀석이에요. 딱 생김새가 포스가 있는 입이 딱 이렇게 보여 있고 눈이에요. 눈두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 공룡이 이렇게 눌려가 이쪽으로 콧구멍까지 있고 예, 딱 전형적인 녀석인데
문제는 이제 옥공룡이냐 다해공룡이냐. 일단 경도가 올라와요. 예, 지금 일부가 들어왔어요. 일부가 이제 일부가 SIS에 들어왔거든요. 네, 모의사 나이터 일부가 나가요. 예. 자, 이게 일부가 나가는데 전체가 다냐 이제 테스트 해봐야죠. 이 부분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약간 아 이거 좀 네 약간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 올라오는데 떨어져요. 50% 안 돼. 50% 안 돼. 예, 탄소 함량이 지금 50%. SiC보다 SiO2 쪽이 더 많아요. 요번에. 이쪽은 많은데 딱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의 반이 안 돼요. 한 요 정도. 요 부분 요만큼만 쪘어요. 한 15% 정도 쪘어요. 15% 이건 다이아라고 하기가 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안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네 이게 이제 15% 정도 딱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다이아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다이아 싸우 대기도 좀 안 돼요. 아쉽지만 더 쪄였어야 돼. 더 시간이 더 경과되거나 아니 시간이 경과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옥공룡 밭에 있어서 그래. 얘가 만일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딱 있어가 한 2년 쪘으면 100% 다이아 됩니다. 이렇게 돼. 한 이 정도 레벨에서 얘가 딱 있으면 한 2, 3년 되면 얘 딱 진짜 쪄요. 조명이나 온도가 조금 더 태양이 40도가 넘고 60도 이상 되는 온도에 서서히 지면서 덮여가지고 그 쓰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 다이아의 원소스 다이아 넘어오는 중에 있는 녀석이니까 거의 다이아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렇다고 불에 넣지 마십시오. 네. 인공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이아몬드 해변에 가가지고 숨겨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다이아몬드 해변 알게 될 거니까 요거는 따로 보관하시죠. 예, 이건 투명도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크랙이 좀 많이 갔을 거예요. 아쉽네요. 지금 다이아라 쓰면 이건 못 지면 제법 한 10억짜리 다이아 되는 건데 예, 옐로우 계열이네요. 크랙이 얘는 크랙이 또 많이 갔어요. 아, 좀 크랙이 많이 가서 그렇게 큰 질이 좋은 다이아는 못 될 것 같아요. 써봤자 한 요 정도 한 20페러 정도는 쓸 수 있겠네요. 이 정도가 다이아가 된다 하더라도 돼봐야 하는 거죠. 투명도가 그리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질이 좋은 다이아보다는 이제 바랬기 때문에 다이아는 되는데 맑은 다이아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이제 바랬기 때문에 어쨌든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고 다이아가 생성되는 그 과정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스톤이기 때문에 다이아 사우도 아니고요. 다이아 사우라고 말을 붙이면 구태여 말을 붙이면 다이아 사우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중하 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고 나는 그냥 학술적으로 다이아, 공룡이 다이아로 갖고 있는데 SIC 성분이 한 15% 있는 15% 정도 돼요. 예. 딱 제 손에서 그게 느껴져요.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한 끗도 차이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한 끗 차이도 아닌데 아, 내 운명을 가르는 참 섭섭한 야 조금 더 차절한 신호예요. 이거 요걸 기준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요거보다 밑 단계를 찾으셔야 돼. 하여튼 데이터는 나왔으니까 축하드리고. 예, 아이고, 예. 저런 거 있으면 진짜 사람 확 그냥 막 여기. 조금은 좀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수준이 좀 질은 좀 그렇죠. 여기도 이제 다이아는 없어요. 다이아는 다 돌멩이 종류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칼사이트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방해석인데 몸에 안 좋아요. 방해석입니다. 예, 방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비늘처럼 있으면 이게 경도도 떨어져요. 그 보통 이거 반짝인다고 이걸 다이아인 줄 알고 갖고 오거든요. 요게 제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거는 몸에 지니지 마시고 조금만 마셔도 가루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 요거는 예. 다야가 없습니다. 요것도 다야가 아니에요. 이또 오게 그냥 나가요.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이거 차돌이에. 이게 그냥 나갑니다. 얘도 이렇게 하면 나가요. 어? 잠깐. 예, 나가죠. 예. 다야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도 예. 안 올라가지. 예. 여기는 다 아니다. 나머지는 다 돌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에 요것도 아까 방에서 똑같은 과네. 아까 그거랑 같은 과고요. 얘도 인서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공룡보다는 화산을 통해서 생긴 서경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질이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거는 몸에 만지면 활석 종류라 그냥 분필로도 쓰이고 그런 것 종류가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도가 안 올라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일반 화산 활동이 생기는 공룡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강가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곡이나 강가나 이런 데서 육지 쪽으로 연결되는 바닷가하고 이제 강하고 연결되는 그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게 좀 있어요. 황 성분이 좀 있는 거라 질이 안 좋은 거. 이것도 다 뼈가 있는 옥 종류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멀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뼈가 아직 남아있으면서 옥화된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스가 일부가 남아있어요. 뼈가 있습니다. 뼈 성분이 있는 건 안 좋습니다. 호흡기의 영역. 이것도 이제 화산 활동에 생긴 거로서 생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공룡 뼈보다는 공룡도 있네. 공룡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요렇게 이빨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잘려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등급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강옥 한 8, 9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옥으로 취급하는 거죠. 예. 예, 다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탈락. 저것도 탈락. 예, 예, 저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기본 뼈의 성분이 남아있어 쭉 갑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요거는 이제 주로 화산 활동에 쓰인 서경인데 요거는 오도에서 주로 나오는데 요도 바다 오도 바닷가에 예, 요 오도 요거는 오도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팔화석이에요. 요거는 오도 바다에 이게 서경도 있고 일부 다야 SIC도 있는데 제가 집에 놔뒀다가 네네 보이로 자세히 봤더만 네. 다야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일부 다야가 있어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고 쓸만한 다야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뼈 하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 이빨 하석. 요거는 이제 오도 쪽에 있는 이빨 하석. 엄청 무게도 무겁죠. 공룡이 저쪽에 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한번 이만한 게 한지 있어요. 손이 이만한 게 이렇게 크죠. 자, 요거는 이제 이빨 하석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그런 거 이제 좀 기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거는 오도끈이니까 오도끈을 수거해가지고 좀 이제 예, 기정하셔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거 할 때 아 요런 거 딱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제가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기정하셔서 아니면 이제 갖다 놓으셔가지고 또 갖고 오면 또 다른 사람 또 갖고 올 거니까 요새 오도 돌멩이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아시죠? 플랜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오게 그러면 뼈입니다. 아, 뼈가 그러니까 몸에도 안 좋아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돼.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는 자연 분쇄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공룡의 뼈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옥으로 많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저런 거 만졌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런 저한테는 뭐 한 바퀴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런 거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자,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얀 게 내가 관심 많아요. 한번 내보시죠. 하얀 게 지금 하얀 게 이게 조금 제가 눈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게 포항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포항게 아니다. 자, 야,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여기 밖에 좀 네. 네. 손으로 일해 보면 네네 그 보유 물질인가 이게 좀 버석버석하더라고요. 네, 버석버석하죠. 네. 그 버석버석한 게 맞아요. 경도가 약한 이게 두 종류로 이게 바로 뭐 아니면 또입니다.
그러니까 차돌 아니면 다야 또는 당에서 칼사 있다. 아까 그 반짝반짝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 반짝반짝 이런 칼사 있대요. 여기 있는 칼사이트는 구분해 드릴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칼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칼사이트인데 경도 또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류를 해 드릴게. 예, 거의 칼사이트 종류인데 이 칼사이트 종류. 근데 이제 쫙 보면은 갈극 이렇게 하는 게 다 대부분이 요게 여기 있다는 거는 놀라운 거거든요. 야, 이게 상당히 예, 이게 있다는 거는 다야가 있다는 뜻이죠. 네, 요거는 일단 다야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것만 피해 가셨네요. 잠깐만, 요 중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이제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요거 조금 세분화할게요. 네. 원래 가루가 묻어도 차분하게 하나씩 경도를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아유, 이쁘다. 야, 굉장히 아이고 다이아는 아닌데 칼사이트 중에도 경도가 올라오는 녀석이네. 아니지. 딱 정확하게 자기 값 나오네요. 예, 칼 전형인 칼사이트.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7. 예, 딱 여기서 7 나오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녀석들이. 경도 얘 조금 야문데 SIC를 물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좀 물고 있어요. 얘는 좀 물고 있는데 한 두 끗 차이네요. 조금 들어왔는데 얘는 좀 들어왔어요. 근데도 아니에요. 얘는 들어왔는데 똑같네. 얘들 다 똑같아. 얘도 들어왔는데 긁힌다고. 그대로 전형적인 전형적인 7. 똑같은 녀석들이네. 다 똑같은 거. 근데 약간 물고 있는 게 있고 아이고 하하 이게 얘는 아주 잘게 어떻게 이렇게 얘는 더 두꺼워져요 얘네. 요거는 벨트로 한번 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이 뼈가. 뼈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되고 있는 과정인데 많이 덮였어요. 보통 얇은데 두께가 많이 덮여 무게가 밀도가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귀한 녀석이에요. 꽃 같은 칼사이트인데 밀도가 나가면서 중간 단계거든.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여기까지 딱 있고 보스까지 딱 있는데 이따가 하고 자 요건 아니고 잠깐만 요것도
활석이네. 다 지금 예. 아닙니다. 야, 이게 방에서 칼사이트 얘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노우. 아니 이것도 아니. 참. 똑같아. 시안에 똑같아. 이것도 아니고. 자, 얘 녀석은 조금 요거는 조금 다르다고. 에? 다른데 잔잔하거든. 생긴 것도 얘도 뭐 눈덩이가 야리 이래가지고 얘가 조금 삼각형도 형태도 좀 그렇고 다른 것에 비해서 얘가 조금 다른 종자인데 같이 있었지만 뼈인데 안 올라온다. 요거 다시 검토할게요. 잠시만 볼게요. 자, 일단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한 개 요거는 의심스럽고 지금 의심스럽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끊고요. 이상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고 대표 박현철입니다. 아예 좀 많은데 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볼게요. 네.